물리학자 박정진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말을 하면 어레이 말하는 이다, 있다 그라는 것을 가지고 인류 문명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이다라는 것은 흔히 뭐 품사로 보면 계사라 그러죠. 계사라는 게 연결시킨다는 뜻인데 주부와 술부를 연결시키는 이제 품사입니다. 이다, 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뭐 이다를 많이 사용합니까? 있다를 많이 사용합니까? 사실은 뭐 이 반반일 거예요. 반반인데 그만큼 이다와 있다라는 게 중요한 품사입니다. 근데 이다와 있다라는 그 이 계사를 갖고 인류 문명을 이야기한다는 건 얼핏 보면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말이죠. 그 소위 이다 있다에 문명권이 갈릴 정도로 이제 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다만 하는 문명은 없어요. 이다 있다 중에 이다를 더 강조하는 문명이 있고 있다를 더 강조하는 문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쉽게 말하면 서양권은 역시 이다를 더 강조하는 문명이에요. 이 동양 문명권은 있다라는 걸 더 강조하는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다라는 게 이제 좀 서양 그 문명권의 특징이 강해요. 있다가 이제 동양 문명권인데 있다라는 게 뭐 존재란 말을 존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 약간의 이런 이제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 문명 같은 경우는 이다. 방정식은 뭡니까? 무엇은 이다란 뜻이죠. 등식은 이다란 뜻이죠. 그죠? 과학 문명이 발달한 곳은 반드시 이다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이기보다는 이제 존재가 있는 대로 그 모든 것이 존재가 흩어진 걸 그냥 받아들일 때 자연 친화적 문명권은 있다를 더 이제 강조하죠. 근데 이다, 있다 사이에 그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가지고 있다. 가지고라는 말 중시해줘. 여러분, 저게 뭐가 있다 했을 때 가지고를 생략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시계가 있다. 나는 시계가 있을 때 내가 있고 시계가 저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 있다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그 개념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인간이 좀 소유적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럼 누구나 뭐 인간이 소유적 존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있다, 이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이제 태도를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다, 있다, 가지고 있다 이전에 뭐뭐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처음에 사물을 바라볼 때 이다 했겠습니까? 있다 했겠습니까? 뭐뭐 같다 했겠습니까? 사실은 같다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거 비교를 하고 뭐뭐 같다라고 하면서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다라는 그 단계가 없으면 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과연 말의 그 이제 품사 단어가 참 묘하죠. 같다, 다르다. 그래서 보면 이 같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이 흔히 그 모방 주술에 속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다 언어는 이제 주술적 의미가 있잖아요. 모방 주술. 그러니까 모방이란 뭔가 A와 B가 비슷해야 되는 거야. 비슷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한 대 묶는단 말이에요. 아니, 비슷하다. 비슷하다라는 것은 뭐 크기와 조금 크기가 달라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크기가 달라도.
이게 이제 모방 주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동종 주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종 주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다 다르다. 이건 크기와 상관없이 닮은 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삼각형 얘기할 때 큰 삼각형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삼각형. 그 작은 삼각형이야. 그럼 작으면 삼각형 아니야? 근데 다 삼각형이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같은 거로 보는 거야. 같은 거로. 또 비근한 예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노래를 할 때 그 옥타브를 한 키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나요? 한 키 내리면 소리가 작잖아요. 작거나 뭐 약하죠. 약하고 한 키를 올려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리랑을 좀 목소리를 소프라노가 부르는 거, 아리랑을 테너가 부르고 알토 베이스가 부르면 아리랑이 아닙니까? 같이 아리랑을 느끼죠. 왜? 같기 때문에. 우리 같다고 느껴요. 키가 다른 거지. 같은 음악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신비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그 닮은 꼴이라는 것, 닮다, 비슷하다라는 게 형태적으로도 시각적, 형태적으로도 확인하지만은 소리로서도 비슷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 같은 노래라는 걸, 가락이 같다는 걸 아는 거지. 키가 높든 낮든 간에. 그게 인간의 그 사물을 대하는 그 태도란 말이야. 눈과 귀라는 게 둘 다 같다라는 데서 사물을 인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다,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발전해서 이다가 있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다라는 것은 뭐 흔히 뭐 등식을 얘기할 때 등식, 수학적 등식이죠. 수학. 등식을 그 할 때 가장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등식을 할 때. 이게 가장 이제 이다가 가장 발달된 형태가 수학이에요. 수학. 근데 그 이전에 뭐 이다라는 게 예를 들면 나는 뭐 그 예를 들면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다라는 말할 때는 하다라는 게 꼭 하다 동사 같지만은 I am happy. 하다도 이다죠. 이다. 하다가 이다로 활용되는 거야. 소위 그 비동사. 흔히 우리가 느끼다, I feel 이런 것도 이다와 마찬가지야. 하다라는 게 이다야. 재밌죠? 이다라는 게 이제 하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이다, 있다, 가지고 있다, 같다, 다르다, 하다. 이게 전부 다 연관된단 말이야. 연관돼. 그래서 그 이다가 가장 발달된 그 곳이 등식이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다는 서양 문명권의 과학 문명에서 굉장히 발달했다. 동양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 사상이 이제 강한 데는 그것이 뭐뭐 시다라고 what 그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그것이 무엇이냐 what이라는 걸 많이 추구하지 않아. 그냥 있다고 보는 거야. 존재로 보는 거야. 실제로 생성되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다와 있다라는 걸 가지고도 조금 이제 설명할 수 있고, 그러나 이거는 확연히 구분되는 건 아니야. 서양은 이다지만 이다 속에 있다. 서양은 이다와 있다가 혼동돼요. 혼동. 있는 것이 이다야. 이다가 또 있는 것이야.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이 잘 안 돼. 서양은. 왜? 이다에서 있다에서 이다로 빨리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지. 이다와 있다가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게 소유적 철학이 많이 등장한단 말이야. 소유를 해야 돼. 소유를 해야 있게 돼. I have to. 이게 영어로 이제 먹는다 이런 뜻도 여러 가지 뜻이에요. I got. have 가지다. I got 가졌다. 이때는 해보지만은 비동사처럼 쓰인단 말이야. 비동사처럼. 그래서 꼭 타동사로 만들려고 하면 뭘 붙여야 돼. 해보는 to 붙이가 뭐 뭘 먹는다. I have to 뭐 무슨 음식하면 음식을 먹는다. 이래 되고. I got 또 이 비동사로 쓰는 수가 많아요. 왜? 비동사는 원래 타동사를 가질 수 없는 건데 비동사처럼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가지다와
가지고 있다 이게 혼란돼서 쓴단 말이야. 이다가 있다고 있다고 이다야 이렇게 소유적인 아, 그 성격이 숨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문명이 이제 자기의 그 소유적 존재로서의 이다. 이것은 결국은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소유적 존재가 강해져요. 소유적 존재. 근데 그냥 있다를 우선하면 있다라는 문명권도 이다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어요.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닌데 있다를 더 주장하면 소유적 존재보다는 이제 있다. 있다의 경우에는 이제 존재론적 존재. 존재론적 존재죠, 그죠? 존재.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동양학에서 많이 말하는 그 무의자연이에요. 무의자연을 의미할 때 이제 잘 쓰는 이제 철학적 용어예요. 무의자연.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니고 자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자연이란 말이야. 자연은 뭐 내 일한다고 뭐 떠벌리지 않잖아요. 그냥 조용하게 하잖아요. 성실하게.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할 일을 다 하잖아. 그래서 그 있다, 이다라는 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이 소유적 존재 쪽으로 가게 되고 있다는, 있다 속에 이다도 포함하긴 하지만은 이 존재론적 존재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계사 하나를 가지고도 문명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있다 이다 전에 이제 같다라는 이 말, 이게 참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불교에 이제 흔히 우리 그 과학 사회에서는 그 과학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과학에서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리. 과학에서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는 뭐 사실은 과학 시대니까 그 진리를 중시하는 시대예요. 진리라는 게 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단어 아니에요, 지금 진리라는 게. 근데 여러분 그 과학적 사고, 철학적 사고를 하는 데는 진리가 중요해. 진리가 목적이야. 진리가 존재야.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진리인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걸 진여라 그래요. 진여. 진여라 그러죠. 진여. 여러분 진리와 진여가 왜 다른 줄 압니까? 아니 뭐 그 하나의 그 진리를 표현한 내용이 달라 가지고 뭐 진리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말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명적 비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뭐 단점이기도 하고 이게 또 기독교나 과학의 장점이기도 단점이기도 해요. 진리는 아까 얘기했을 때 이다, 이다. 등시 과학을 얘기하고 진여는 말이죠. 뭐 같다죠. 여는 뭡니까? 진여는 뭡니까? 풀이하면 진리 같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 같다. 내가 진리야라고 얘기하지 않죠? 진리 같다죠. 진리 같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불교적 존재는, 뭐 불교적 진리라는 말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진여라는 말을 동시에 씁니다. 진여라는 말을. 그래서 이것은 뭐, 이 과학. 특히 이제 과학도 되고 뭐 도덕도 될 수 있는데 과학이죠. 과학에서는 진리고 불교적 진리는 이제 진여라고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 같다. 이거는 진리야. 이것이 진리야. 이렇게 주장한 거. 이건 이 진리 같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게 진리야 하는 거, 이건 진리 같아 하고 어떻습니까? 어감이 좀 다르죠. 그 진여라는 것은 이미 그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결정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보다는 은유한단 말이야. 풍긴단 말이야. 이게 진리야. 진리 같아. 너의 진리만 진리가 아니고 남의 진리도 진리야. 다 우리는 자기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여는 여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느 시로 보면 이제 은유적이라. 여. 리라는 건 뭐 이게 환유적이란 말이야. 환유적. 환유적이란 말이야. 이런 것 진리를 말하는 이 단어에서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죠. 아, 여기 그럼 진여라는 게 뭐야? 은유적이면 이게 시죠, 시. 그래서 불교적 진리는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하는 진리라고 볼 수 있어. 진여라고 말함으로써. 진리 같아. 내 마음은 호수야. 호수 같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유를 하는 거죠. 은유를. 그러니까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은유적인 태도를 갖는 것하고 환유적인 태도를 갖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은유적인 태도는 과학으로 향하고, 아, 은유적인 태도는 시로 향하고, 환유적인 태도는 과학으로 향하는 겁니다. 같은 진리를, 진리에 도달하더라도 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다, 있다, 이다, 같다라는 이 단순한 그 이 계사에서도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좀, 정말 그 오묘하죠. 오묘하죠. 그래서 그 참 생각해 보면 언어를 사용하는 이제 동물인 것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묘합니다. 오묘한데 주로 이제 그 이다가 강조되는 쪽은 인도 유럽어. 아, 불교가 인도 유럽에 속하면서도 인도 유럽어적 실체론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불교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권에 들어가 있는 그 인도 유럽어 문화권에 속하지만 이다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같다라는 걸 강조한 거야. 진여라 한다는 거야, 진여. 그래서 그 자기 문화권의 자기 치유적 성격을 갖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진여와 진리와 진여는 이제 무엇이 다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 지금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하면 진리와 진여는 무엇이 다른가? 진리는 환유와 연결되고 진여는 은유와 연결된다. 그래서 이거 불교가 왜 진여, 진리를 왜 진여라고 이야기하는가와 이것이 왜 시적인 그 태도 와 결부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이제 발전하면 그 이다 문명권은 남자의 문명이에요. 남자 문명, 남자는 그 이다를 좋아해요. 진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문명, 서양 문명 시각 언어, 이걸 이제 언어학적으로 기표 연세라고 그래요. 기표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침투, 도저히 침투할 수 없게 딱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념인데. 아주 철저한 개념이죠. 마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당기듯이 틀림없는 지시를 하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하여 틀림없는 지시를 하는 게 이제 기표 연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에요. 기표 연세가 과학이고 이거는 이제 과학은 외연으로 계속 자기를 넓혀가는 겁니다. 과학. 똑같은 것을 찾아서 계속 나아간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서 나아가죠. 자, 남자의 몸이 진리고 이제 과학까지 이르릅니다. 진여는 대개 보면 여자의 문명과 통해요. 동양 문명, 청각과 상징, 이게 음양상징이 되고 시가 되고 외연성보다는 내포적 의미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게 언어학과 연결되고 그 언어학이라는 게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결국 깨닫게 되면, 아, 이 남자로 태어나는 것과 여자로 태어난 것이 무슨 차별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 차별이 있어가, 아, 무슨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예, 그동안의 가부장 국가사회는 차별로 만들었죠. 그죠? 아무래도 남자가 뭐 여자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권력자로 지배를 했잖아요. 그것은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차별이 싫다고 해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차이가 뭐 확실하게 있죠. 아, 자연적 존재로 봤을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남자의 보면 그 진리적 특성이 이제 위세를 떨쳤어요. 이게 나를 따라. 이게 진리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좀 달라졌죠. 오히려 그 여자적 특성, 여자의 문명이 아니라 여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특성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이게 결국 나중에는 과학과 시, 외현성과 내포성까지 이제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신이라는 게 하나의 나의 바깥에 있는 객관적 절대 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적 사고인데 이제 그런 사고가 힘을 잃게 됐어요. 힘을 잃게. 그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이분법, 신이 주체가 되고 만물은 이제 피조물 객체가 되는 내가 너를 창조해서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창조했다 하면 이제 자연과학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본래 하나다 이래 하면 자연이 돼요. 그래서 신을 이야기할 때도 흔히 뭐 신은 남성성과 연결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죠. 하나님 어머니 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야. 여성들도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남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성이 더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나 이제 크게 보면 하나님 어머니도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고 아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있으면 내가 나지 않죠. 그 부모가 있고 천과 지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천지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있고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내가 난 거죠. 그걸 어느 한쪽에 이제 권력을 주어가지고 불평등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신은 진정한 신은 자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야. 자연에서 자연과학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만 자연과학은 자연과 별도로 어떤 그 수학체계, 기호체계를 가지고 자연을 설명하는 거야. 해석하는 거야. 설명하는 체계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대인이 상당수가 그렇게 혼동하고 있죠. 특히 과학 실증주의자들은 그걸 혼동하고 있어요. 자기 기호체계가 자연인 것처럼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야. 인간이 만든 신은 결국 자연의 깨워짐, 어떤 분열, 틈에서 솟아난 자연이 아니죠. 틈에서 솟아난 자연을 위장한, 자연을 기만한 기계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지금 왜 그 서양 기독교 문명이 이제 기계신이라는 새로운 신, 기계신을 향하여 가고 있냐면 처음부터 그 신은 기계를 향하는 힘 있는 신을 향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것은 본래 외현성을 추구한 거니까. 그래서 본래 신은 자연인데 마치 자연이 아닌 것처럼 어떤 그 가시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가 덮어씌운 거예요. 덮어씌워서 그것을 자연 행세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학은 만들긴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것은 자연과학은 자연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자연이 깨어진 어떤 것을 깨어진 틈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호체계를 대립시켜서 자연을 대상화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기계예요. 기계.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말은 자연은 기계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기계를 더 활용할 수 있어요. 기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아, 기계와 내가 다르잖아요. 나는 신체적 존재고 기계는 기계적 존재 아니야. 내가 신체적 존재라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기계와 더불어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래 과거의 사람들이 그 무의 자연을 하는 것보다 지금 그게 필요하다. 그런 사고를 해야 오히려 기계와 더불어도 자기 아이덴티파이,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역설적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자연에 대한 그 무의 자연 사상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 조선 그 동양에서 만든 그 성리학 주자의 성리학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게 윤리학이에요. 윤리학. 윤리학은 도덕적 인간을 지향했단 말이야. 도덕적 인간을 지향한 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 소위 근대 과학 문명 시대에 적응을 못하게 했죠. 오히려 그게 약점이 됐어요. 그래서 서양으로부터 지배를 당했잖아요. 근데 성리학과 대립되는 게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물리학은 자연과학이야. 윤리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이야. 자연과학은 뭐야? 도구적 인간이만. 딱 그렇죠. 도덕적 인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도구적 인간을 추구한단 말이야. 도구의 경우. 도는 같은 도다죠. 삶의 방식은 돈데 여기는 덕을 추구하고 여기는 기구, 기계를 추구했단 말이야. 여기 도덕적 인간이 될 것이냐, 도구적 인간이 될 것이냐 이런 그 기로에 있어요. 우리가 둘 다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어느 한쪽만 뭐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성리학과 물리학을 넘어서서 보면 자연이라는 게 본래 존재인데 이것은 이게 도학이고 존재적 인간을 따라가요. 도덕적, 도구적 인간이 아니라 본래 존재의 존재적 인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비록 도덕을 추구했지만은 그 동양의 본래 도덕에 완전히 도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리학, 리학이니까. 리학이니까 본래 존재에 도달한 건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이게 도덕적 인간을 추구했는 게 뭐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은 도덕적 인간, 도구적 인간을 넘어서 존재적 인간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걸 자부하게 되고, 기계도 이제 활용을 잘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약간 뭐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역설이 될 수도 있어요. 역설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 완전 역설은 아니에요. 역설의 진리죠. 말하자면 그 진리라는 게 항상 뭐 서양 철학사를 보면 오류의 진리 아닙니까? 어떤 한 진리가 나중에 다 오류야. 오류의 연속이 진리라. 그런 관점에서 이래 바라보면 지금 시대는 다소 역설적으로 보이지만은 그 인간의 그 도학, 그 도덕적 인간에서 더 나아가서 존재적 인간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성리학, 물리학, 그 다음에 존재적 인간으로 가야 된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전부 통섭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 과학기술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본래 자연적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제 우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도법 자연의 존재라 말하고 도덕경이라기보다는 덕도경. 자연은 본래 덕이 있어. 덕이 있으니까 다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도가 먼저가 아니야. 덕이 먼저야. 그래서 이제 도법 자연은 도덕경이라고 하면 덕도경이고 자연이 덕이라. 인간은 도를 추구하지만 자연이 보다 더 본래적인 덕이라. 자연의 덕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도보다는 덕이 앞선다는 걸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도덕적 인간, 도구적 인간, 존재적 인간 이 세 개가 하나에 통섭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느껴야 바람직한 보람찬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다, 있다, 가지고 있다, 같다, 다르다 이러한 그 계사를 가지고 문명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차이가 차별이 된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차이로 돌아와가지고 오히려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